문 대통령 북한 동의하면 백신 공급 추진 남북 대화 재개될까?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할 여지를 열어놓은 뒤 코로나19 방역을 매개로 대화 재개 의지를 이어간 것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노프부르크 궁에서 판데어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 저소득국이 공평하게 접종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되어 백신 보급을 늘림으로써 전 세계의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백신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의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 참여를 제안했고 12월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원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국내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글로벌 허브 구상까지 구체화하면서 꺼낸 백신 지원 카드는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세심한 관심을 쏟고 다각도로 백신 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 백신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도 인도주의적 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안전성이 우선 검증이 완료된 기존 백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한 판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에 대해 팬데믹은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극복이 가능하다. 개도국, 가난한 국가 등 모두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동의했다. 판데어 벨렌 대통령은 북한 쪽이 백신 지원에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지만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